오늘도 하루 시작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틸리 난로 히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틸리 히터 궁금하시는 거 중에 아마 불꽃이 약간 불균일하게 나온다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좀 가까이 보시면 불꽃이 매우 균일하죠. 이 정도만 압을 쓰려는 건지, 사실 이 정도면 뭐 좀 열이 약한데. 그래서 오늘은 난로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해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요건 이제 신형, 요거는 이제 구형인데, 구형을 한번 분해해서 그 난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난로를 보시면, 요 나오는 구멍이 양쪽으로 세 줄로 있죠. 간혹 이쪽 양쪽으로만 불이 막 쏟아진다고 하시는 분들, 구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구조가 양쪽으로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압이 약하면 이쪽으로 나온 것들이 통과해서 이쪽으로 균일하게 이제 나가게 되고, 압이 세게 되면 여기서 나온 것들이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불이 양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공기 흡입 요 부분 조절하시는 저 조립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냐 아래로 가야 되냐 뭐 이제 요런 게 분분했는데, 여기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요. 공기 구멍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반드시 요건 아래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가야 공기가 원활하게 유입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제 펌핑을 한번 해보면, 불이 길어져서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압을 살짝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 이제 불꽃 맞추기가 조금 그렇네.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오죠. 이쪽도 뾰족하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고, 불이 이쪽에서 다이렉트로 막 쏟아져서 나오니까 불이 그쪽 방향만 뾰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압이 세면 셀수록 밑으로 이제 불꽃이 떨어지겠죠. 요거는 불꽃이 한쪽 방향으로 양쪽으로만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조가 원래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난로가 불량하거나 뭐 바이포라이저 번호부가 이상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요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난로 자꾸 고장 났다고 하지 마시고 잘 아껴서 써주시고, 요 압력은 뭐 조금 더 가하셔도 돼요. 뭐 균일한 불꽃 그건 뭐 그냥 불멍 때릴 때 보시는 거고, 아 실제 난방하시려면 뭐 압력을 넣어야죠. 이 정도는 넣어야지. 따뜻해요? 에? 네. 반사판이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좀 뭐 열기 좀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불멍 때린다고 조금 빼면 뭐 요런 정도는 이제 불멍하는 화력이죠. 불멍 화력. 요건 뭐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해주시고, 아 요 공기 흡입 파이프 위치 한번 잘 봐주시고. 오늘은 틸리 난로 그 트러블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로 써냈습니다.